세상에서 창피한 점은 없어요. 막힌 이유요. 안 살아요? 왜 다 이모라고 해요? 우리 집주소도 얘기해보세요. 우리 집주소도. 모양은 경찰서가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 혼자 자는 거? 우리 자는 게. 네? 아니, 잠깐. 맞아요, 저는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 울어. 안녕하세요. 유나의 엄마. 밥 먹었어요. 유나예요. 네, 오랜만에 영상에 나와요. 옛날에 나 영상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나를 잘 모르시더라고. 옛날 영상 보면 엄마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목소리 왜 그래요? 예쁘죠? 예뻐요. 밥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Q&A를 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Q&A 옛날에 만 명 때 했어요. 그리고 10만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10만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어, 목소리 낮출게. 아니, 원래 목소리로 그동안 제가 목소리로 많이 나왔죠. 그동안 목소리로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Q&A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유나 모야의 본명. 제 본명은 윤주아예요. 유나는 그때 당시에 쓰던 영어 이름이었고, 그리고 제 본명은 주아라고 해요. 윤주아. 저도 왔습니다. 네. 모야의 본명은 뭐죠? 저는 윤승아입니다. 맞아요. 윤승아예요. 유나 모야의 장래희망. 저는 연예인 하고 싶은데, 이제 연예인도 뭐 모델, 가수 그런 쪽 많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카일리 언니처럼 사업가도 하면서. 개그우먼 어때요? 너 뭐 되고 싶어요? 저는 경찰서가 되고 싶어요. 경찰서가 되고 싶다고요? 네. 모야는 경찰서가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 혼자 자는 거 좋아하나요? 이게 조금 옛날 질문이다. 예전에 이모가 좀 오래전에 물어봐서. 혼자 자는 거? 둘이 자는 게. 아니, 혼자 자는 거는 좋죠. 애들이랑 전화 받을 수 있고. 아, 네. 어느 날 갑자기 6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자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더워서 안방으로 좀 공부 열심히 하면 에어컨 달아준다고 했어요. 너무 혼자 자는 거. 혼자 못 자요? 저는 혼자서 못 자요. 저는 한 번만 혼자서 잤어요. 학원은 다니나요? 저는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네, 유나는 그냥 안 다닙니다. 다 그냥 멈췄어요. 이런 날도 있죠. 너는요? 저는 학원. 얘는 학원 다니고 싶어. 너무 많아요. 저는 태권도 학원에, 수영 학원에, 미술 학원에. 안 다니잖아. 다니고 싶다는 거지. 아, 그러면 학원 다 다니면 너 친구들이랑 놀이터 못 가는데 괜찮아요? 팬미팅 안 하나요? 하고 싶죠.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올걸? 상황도 그렇고 팬도. 학원 선행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지금 학원 중단하기 전에 물어본 거다. 선행 같은 경우는 수학 중3? 그것까지 해놨었고. 근데 2학기 어설픈 선행했어요, 수학은. 영어는 좀 많이 했고요. 키 몸무게? 저는 지금 183에 36kg예요. 그거는 영어 신호에. 아니, 저는 지금 한 160 정도에? 몸무게? 원래 40이었는데 157 때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5kg가 쪄서 지금 44.6이었나 그랬어요. 어제 점심. 그럼 모야의 키는요? 120에 한 20kg 나가요. 120. 네, 좋아하는 연예인? 저는 카일리 제너. 연예인? 아,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냐면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노래연. 노래 연예인이요? 네. 네, 노래 연예인 좋아한답니다. 뭐라고? 아, 크게 얘기해도 돼요. 진짜 발음이 모른다. 아,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멜라니 맥컬리 생각. 네, 멜라니 맥컬리. 영어 공부법. 죽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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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때? 그때 진도가 빨랐어요. 10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캠프 같은 것도 이용을 했었고. 멀리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 유나가 5학년 되기 직전에 알바트로스까지 갔죠. 알바골 하고 끊었어요? 네. 알바골 하다가 끊었답니다. 그 다음에 모야는 유나에 비해서 책을 되게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모야는 한 지금 160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유나가 마인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고 그걸 봐서 로블록스였어. 아니야, 엄마가 유튜브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애들 다 망치는 줄 알고 막 못 보게 했는데 어느 날 뭐 우연하게 유튜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고, 아 이거를 잘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 찍어볼래? 그랬더니 이제 완전 신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재미 붙어가지고 시내 직장이라는 공사 다 때려치고 그리고 네 엄마가 편집하고 다 하고 공사라고 하는 거. 공사죠. 아 공사요? 헷갈리죠. 공사라고 하면 잘 모르나? 나 우리 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회사? 아니 나만 몰랐어. 아니 승차 승아 태권도 메이크업. 아니, 질문을 내가 너무 추격해서 적어놔서 모르겠네. 메이크업은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고 시간이 좀. 근데 메이크업은 따로 배웠어요. 배웠다고. 승아 로고 안 만드냐고. 승아 로고 6학년 때 만들겠습니다. 아싸. 네 학교에서 인기 많으세요? 친구는 많죠. 네 친구는 많은데 인기랑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서 친구 많아요? 친구? 네. 한 제가 친구 다 가르쳐 줄게요. 근데 이름 다 얘기하려고? 아니요 그냥 앞에 이름만. 네 해보세요. 편집 깍? 아니 그냥 4번에서. 아 그랬어요? 4번에서. 좋아하는 친구 이름 해보세요. 그냥 번. 번호를 얘기한다고요? 네. 차라리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친구를 좋아하세요. 아 싫어요. 왜요? 그거 있잖아요. 지윤, 지윤이, 아인이, 연우, 서우, 다인이. 번호그 다음 또 누구 있죠? 그 친구들이 저도, 지금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저는 소연. 아, 소연이 좋아. 저도 친구들 이름을 말해서. 아, 너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요? 네. 유나랑 모야 나이 차이. 6살. 모야가 유나가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가나요? 초등학교. 진짜 정보를 왜 우리 집 주소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 주소도. 네, 유나와 모야네는 힐스테이크 2차. 힐스테이크예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저는 싫어하는 음식은 멸치, 김치. 김치는 김치볶음밥을 먹다가 체했는데 그때부터 싫어졌고, 버섯은 버섯 덮밥? 비빔밥 먹다가 채에서 싫어졌고, 좋아하는 음식은 마라탕. 어떤 이렇게 음식에 좀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면 싫어지죠. 네, 그럼 민초. 민초는 제가 극호였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은 불호로. 그럼 민초 내가 가져서 먹어.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 네가 다 먹으세요. 저는 맛있어서 왜 맛없어졌는지. 제 차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맞춰봐요. 속도를 맞춰야 돼. 그냥 말해요. 시간 없어요. 짜로 시작해요. 짜. 짜파게티. 짜요 짜요. 짜장면이잖아. 짜장면이. 아, 그럴 수 있어요. 싫어하는 거는 야 없어요. 흰이버섯. 어제 다 먹었는데. 폰 기종. 저는 아이폰 11 프로 사용하고 있고 얘는 삼성. 삼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갤럭시 사용하고 있어요. 유나랑 모야랑 싸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아저께는 싸우고 6살 차이가 많이 보여도 그냥 초등학교 하나 차이 정도뿐이 안 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빙봉. 코크로 빙봉. 코크로예요. 코크로예요. 쿠쿠로. 선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선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좋아요 눌러주면 선물이에요. 그냥 모야모야 패밀리가 드리는 이벤트로 그냥 받으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보내고 싶어서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그러면 메일 주세요.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취미! 저는 요즘에 기타 치는 게. 기타? 너 취미? 내 취미! 난 태권! 하는 것도 취미고 폰 보는 것도 취미. 유학 갈 거예요? 가고 싶죠. 유학 엄마 떨어질 수 있어. 유학이 뭔데요? 아 엄마 떨어져서 혼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안돼. 생리에서 창피한 점 있나요? 없어요. 생리가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 뭐 집 소개해달라는 거 있었는데 집 소개는 모야모야 패밀리 영상 중에 모야모야 앞에 치고요.
뒤에 보고 싶은 영상 키세요. 뭐야 뭐야 집속에 뭐야 뭐야 방송에 영상이 천 개가 넘게 있어서 웬만하면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예. 어 웬만한 시중에서 유행했던 거 그거는 우리가 막 뭐야 뭐야 막 어 집안이 초콜릿으로 뒤덮다 막 이런 거 쳐도 나올 거예요. 맞아. 뭐야 뭐 심지어는 뭐 아까 뭐야 뭐야 감기 뭐야 뭐야 장염 뭐야 뭐야 뭐 중이염 뭐 다 나왔다고 아이폰 막 어 뭐야 뭐야 아이폰 앞에 뭐야 뭐야만 붙이면 거의 다 검색이 근데 되더라고. 하나 안 보여줘. 뭐? 하나? 하나! 뭐야, 루틴이요? 아니야! 하나 저거! 안방. 안방을 기저귀에 잡으셨어. 아, 그 다음에 이거 댓글 막힌 이유요. 모양을 표현이가 막은 게 아니라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약간 어린이들 나오는 채널을 막았어요. 근데 그때 재수없게 걸린 거야. 그랬는데 안 걸린 채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걸렸던 이유가 악플 남긴 거를 다 남겨뒀어요. 거기에다가 이모가 선플을 달았어요. 뭐 외모 지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다 미안해요 못생긴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편집 재미없어요 그럼 노력할게요 이렇게 다 남겼어요. 진짜 심한 욕 빼고. 근데 사실 심한 욕도 좀 거기에 착하게 다 달아줬어요. 근데 그게 남아서 데이터가 쌓여서 그랬는지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영상은 좀 따로 빼서 좀 중요한 일이라서 따로 빼서 이모가 혼자 좀 찍을게요. 나 엄마랑 안 살아요? 왜 다 이모라고 해요? 아니 이게 제 엄마 내가 엄마예요. 엄마 있어요. 네. 아니 엄마가 다 이모. 알겠어 조용히 해. 이모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랜선 이모라는 거예요. 나를 유나 엄마가 뭐예요? 뭐 저 아줌마가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모라고. 이모라고 여러분들도 친구 엄마한테 이모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랜선 이모입니다. 아줌마. 10만 돼서 10만만 생각하면 울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 울었더니 10만 돼서 막 영상 찍으면서 막 얘기하는 혼자 상상하다가 막 울었어. 10만 돼서 실버버튼 와서 그거 이렇게 언박싱하는 상상을 하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감정에 취해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 소파에 앉아서 주책이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가지고. 주책이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좀 풀리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신나는 Q&A 때 좋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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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